한다고 들었거든요. 기분 좋게 해드릴게요를 통해서 컴백 과정을 공개했는데 어떤지 궁금했어요. 컴백 준비하는 동안 그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네네. 어땠어요? 네, 로하입니다. 저희가 이제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찍으면서 같이 네. 이제 컴백 준비를 했는데 아무래도 데뷔하고 첫 번째 미니 앨범이다 보니까 저희끼리 너무 떨리는 마음도 커서 이번에는 전에 했었던 활동보다 더 잘하고 더 열심히 하고 네. 내 제목이 내가 좀 예뻐인 것처럼 더 예뻐 보이자 라는 말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멤버들끼리 팀워크를 다지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가졌었고 저희끼리 이제 연습량을 조금씩 더 늘리면서 서로 피드백을 해주면서 너 이 네. 부분이 이렇게 하면 너무 예뻐라고 이제 서로 말해주면서 서로 모니터링 해주면서 그렇게 네. 팀워크를 다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번에 또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찍으셨으니까 네. 앞으로 혹시 멤버들 이거는 각자 네. 프로그램 그러니까 출연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그런 거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번 얘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네. 네이처 멤버들이 다들 엄청 활동적이고 운동도 잘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뛰는 런닝맨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네이처 멤버들이 멤버마다 네. 각각 매력이 다 다르니까 그런 매력들을 보여줄 수 있는 주간 아이돌, 아이돌룸 이런 예능 프로그램도 나오셨습니다. 저는 루입니다. 그렇군요. 또 혹시 뭐 다른 분 뭐 꼭 출연하고 싶다 이 프로그램은? 네, 저는 세범인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배틀트립 같은 그런 여행하는 프로그램에 꼭 나가고 싶습니다. 여행 프로그램. 네. 저는 선샤인입니다. 네. 저는 세범언니랑 같이 여행하고 싶습니다. 아, 배틀트립에 같이? 그렇군요. 야, 나는 자연인이다가 안 나오네요. 예. 로한 언니가 지금 말하려고 했었습니다. 아, 예. 같이 가면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새로운 세계를 또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서 처음으로 다섯 곡이 수록된 미니 앨범이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며칠 전에는 트랙 리스트를 선공개해서 또 기대감을 높였는데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타이틀곡 내가 좀 예뻐. 이 곡이 어떤 곡인지 제대로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네, 저희 네이처의 첫 번째 미니 앨범 타이틀곡 내가 좀 예뻐 는 짓궂게 놀리는 듯한 통통 튀고 캐치한 멜로디와 함께 다양한 색깔의 구성으로 가는 롤러코스터 같은 신나는 업템포 댄스팝입니다. 네, 저는 채빈입니다. 네. 남들은 여우라고 말하지만 내가 좀 예뻐서 그런 오해를 받는다는 자신감 있는 소녀의 모습을 위트 있는 가사로 표현한 노래입니다. 네, 그 멤버들 보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네. 아무래도 8명이서 이렇게 함께 활동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4개월 동안 이제 신곡이 나오고 또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네. 이렇게 안무를 하게 되고 노래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분명히 8명의 능력치가 다를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중에서 안무 습득력이 가장 빠르거나 좀 그런 멤버가 누구고 반면에 좀 안무 습득력이 좀 늦거나 약간 춤을 배울 때 있어서 약간 헤매거나 하는 분들이 어떤 분이 분명 계실 것 같아요. 8분 중에. 너무 정답이 나와 있는 질문에서 저희끼리 네, 그래서 우리 손가락으로 한번 네, 가르쳐보도록 할게요. 우리, 예, 그러면 안무 습득력이 제일 가장 빠른 멤버. 빠르고 네. 센스가 예, 가장 네. 돋보이는 분은 네. 하나, 둘, 셋! 로하! 감사합니다. 로하는 진짜 천재예요. 아, 천재입니까? 안무 천재. 안무 천재. 그 정도입니까? 싹이. 네, 제가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되게 네. 애기 때부터 춤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몇 살 때부터? 5살 때부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안무를 외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네. 이렇게 보면 어느 순간 몸에 외워져 있더라고요. 웬만한 K-POP 랜덤 댄스는 로하가 네. 다 하드캐리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게 다 가능한 건가요? 네. 지금 자신감이 되게 있어요. 지금 왜냐면 이런 질문 드리면 보통 이렇게 눈을 살짝 피하거나 근데 지금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 자리에서 혹시 짤막하게 한 5초 정도 네. 바로 그냥 네. 보여주실 수 있어요? 진짜 아무거나 얘기해도? 로하는 할 수 있어요. 아무거나? 네. 아무거나? 아유, 자연을 하도 다녀서가지고 너무 귀여운데 그러면은 로하씨가 혹시 멤버들의 추천 어떤 거? 블랙핑크 선배님 Kill This Love를 진짜 잘 추셔서 제가 너무 언니가 추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걸 한번 여러분들 앞에서 한 타 그룹이지만 네. 10초 시간 드릴 테니까 가운데서 한번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네. 블랙핑크의 Kill This Love. Kill This Love. 네, 맞아요. 저희가 할게요. 노래를 한번 불러주세요. 노래를 그럼 예. 자, 불러주시고, 자, 시작! 사랑의 숨통에
따로 연습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면 이게 나온다는 거죠. 네. 네. 어 신기하네요. 네. 아 그리고 네. 또 저희 멤버들 샤이니가 막내인데요. 네. 저희가 이번에 루가 다리가 다쳐서 네. 이틀 전에 다쳐서 저희가 네. 5위 4개 곡을 안무를 대형을 다시 땄어요. 7명 대형으로. 그래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샤이니가 그거를 다 해준 거예요. 진짜 샤이니가 머리가 진짜 똑똑해서 그거를 정말 막히고서 다 짜줘서 저희가 이렇게 또 쇼케이스 무대를 네. 지금 준비를 잘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네요. 서로를 칭찬해주고 천재. 그러니까 어떤 몸적으로는 천재. 우리 로아 씨고 선샤인 씨는 이제 두뇌적으로. 아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좀 습득력이 좀 떨어지고 이 중에서 약간 아니 물론 뭐 정말 뭐 작은 차이겠죠. 물론 다들 인력이 한지 한 장 차이. 네. 한지 백지도 네. 아니고 한지 한 장 차이로 그러니까 혹시라도 예, 이 우리 멤버 중에서 아 습득력이 제일 늦다. 센스가 약간은 떨어진다 하는 멤버가 있으면 예 가르쳐 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루아미. 어, 의외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 리더시잖아요. 네. 어, 리더와 그 안무 습득력은 네.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그래요? 제가 사실 안무 습득력이 매우 느려서 친구들은 다 외우고 출 때 저는 좀 버퍼링이 걸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항상 다음날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해서 연습을 해야 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연습을 하는군요. 진짜 네. 언니가 이제 연습하다가 쉬는 시간에도 네. 이제 물도 안 마시고 계속 연습하면서 샤이나 이 동작 한 번만 더 알려줄 수 있어 이렇게 멤버들을 잡고 물어보면서 네.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해서 되게 잘 그래도 잘 따라와줘서 정말 멋있는 네. 것 같습니다. 아 아름답게 마무리가 잘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빨리 예 관리 잘 하셔서 네. 함께 왜냐면 아까 이제 무대 이제 다른 멤버들이 하고 있을 때 여기서 혼자 지켜봤는데 응원하면서 지켜보는 모습이 아까 속으로 제가 얼마나 함께 하고 싶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기서 빨리 나오셔서 함께 알겠습니다.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자 오 이게 이 타이틀곡 외에도 또 들어가야 할 곡들이 많은 게 이 멤버 프로듀서 분들, 앨범에 참여해주신 프로듀서 분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네. 어떤 곡들, 누가 이렇게 프로듀싱을 해줬고 어떤 분이 곡을 줬는지 우리 잠깐 설명 부탁드릴까요? 이번 앨범 모든 곡들이 다 특별한데 3번 트랙에서 가요계의 대성 멤버이신 윤상 선생님께서 저희 네이처를 위해 직접 편곡해주신 리메이크 곡 달리기였습니다. 윤상 씨의 그 달리기? 달리기. 오. 그리고 또 다른 노래는요? 네, 선샤인입니다. 네. 또 저희 앨범 4번 트랙의 행운을 빌어요 라는 곡은 지금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고 계신 노영신 선생님이 처음으로 아이돌 그룹에게 또 작곡해주신 곡인데요. 저희가 2월에 있었던 저희 네이처의 첫 번째 팬미팅 네이처 월드에서 노영신 선생님의 시소타기를 부른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선물을 해주신 이 행운을 빌어요 라는 노래가 정말 저희한테는 더 특별한 노래인 것 같습니다. 아 그때 되게 잘 불렀나봐요. 하의 눈물 버튼이 되었어요. 감동을 받으셨기 때문에 또 아이돌에게는 처음으로 또 곡을 주신 네, 거잖아요. 네. 그 영상을 보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팬미팅 영상을. 아 그러면서 이제 노래를 선물해 주신 거예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뭐 타이틀곡 말고도 뭐 사실 미니 앨범 노래 수록곡들을 다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예.